자, 이로써 이제 팀 간 전적은 3대 1. 점천중학교가 한체급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용장급으로 다시 이동해 왔습니다. 75kg 이하 용장급은 점천중학교는 최희영 선수입니다. 3학년입니다. 175cm, 75kg입니다. 자, 최희영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죠. 네. 상대 마산중학교는 2학년의 박상원 선수입니다. 177cm의 신장, 70kg입니다. 자, 밧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실험한 지 3년 차. 그 상대 청사파의 최희영 선수는 실험한 지 이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마산중학교가 한 체급만 더 가져가게 되면 결승에 올라가는데요. 용장급 최희영 선수와 박상원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점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희영 선수가 반드시 좀 한 체급을 챙길 수 있는 선수로 꼽아놨어요. 그렇죠. 최희영 선수는 또 소년체전 금메달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희영 선수와 박상원 선수의 이제 용장급 대결 촉발차 판입니다. 선수 간에는 3판 2선승제. 자, 시작하자마자 들배지기 성공합니다. 최희영 선수의 들배지기. 자, 이렇게 상대를 완벽하게 당겨 붙여서 그 다음에 들어서 튕겨내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 어린 선수들은 방어 능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희영 선수 완벽히 들어서 상대를 메치는 최희영 선수. 힘이 느껴지네요. 최희영 선수가 지금 3학년인데 지름 시작한 지 5년째. 올해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에서 중학교부 청장급, 오늘 용장급에 출전했습니다만 이 아래 체급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점천중학교는 정말 아까운 정준호 선수 한 판이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만은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이 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중학교를 어떤 요리를 하려는지 나머지 선수들한테 달려있죠. 그렇죠. 첫 번째 판은 최희영 선수의 들배지기 성공. 점천중학교도 이제 용장급 다음 용사급의 우재혁 선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전 승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마산중학교는 사실 이제 3대 3 동점이 됐을 경우에는 장사급이 네. 좀 더 강한 선수가 금년도 개인전에도 입상했던 선수가 포진되어 있다. 이번엔 잡채기. 최희영 선수가 들배지기 그리고 잡채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면서 용장급 가져갑니다. 자, 팀간 전적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3대 2로 한 체급 바로 아래까지 체급까지 쫓아오게 되는 점천중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선수 한 판 한 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히려 점천중학교가 3대 2로 앞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